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요즘 인터넷에서 엄청 핫하다는, 그러나 허팝이 보기에는 엄청 위험해 보이는 바로 그 녀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책상 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상자 안에 있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짜자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레이저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Danger라고 적혀 있어요. 아주 위험한 녀석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밑에 보면 일본어, 아니 중국어로도 적혀 있네요. 아마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봐요. 근데 일반 레이저 포인트보다 훨씬 커요. 이거는 완전 무기 수준이에요. 엄청 큽니다. 진짜 커. 진짜 이 위에 이렇게 딱 달면은 아이언맨 같이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바로 이 녀석이 엄청 핫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허팝이 보기에는 엄청 위험해 보여요. 이거는 완전 무기 수준이야. 그래서 오늘 이 녀석이 정말 위험한 녀석인지 아닌지 검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를 보면 이렇게 선글라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력이 셌으면 이런 것도 다 준비해 주네. 와, 이걸 끼니까 세상이 빨개 보인다. 아무래도 이 녀석의 위력이 엄청 강력하다 보니까 선글라스가 필수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허팝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게요. 그럼 책상 위에 한번 레이저 포인트를 발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레이저 포인트를 발사했는데, 자, 여기 레이저 포인트가 보여요. 근데 아주 색깔이 밝아요. 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엄청나네. 선글라스 벗으니까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진짜 나빠질 정도예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껴도 이걸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눈 아파. 그럼 먼저 이 녀석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종이를 한번 태워볼게요. 종이가 탄다면 진짜 이거는 레이저 포인트를 넘어서서 하나의 무기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좀 1m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서 발사! 보이세요, 지금? 종이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불이 나요. 대박, 이거 완전 위험한 거네. 이거는 신기하다를 넘어서서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불이 붙었어. 아우, 연기, 아우, 냄새야. 그럼 풍선도 터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풍선도 준비되어 있어요. 큰 풍선도 바람을 넣어볼까요? 엄청 큰 풍선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묶어야 되는데, 나 묶을 줄을 몰라. 아, 나 이거 잘못 묶는데? 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 나쁜 녀석들을 처단하겠습니다. 홀! 괜찮아! 자, 발사! 여러분들, 터지지가 않아. 왜 이래? 발사! 이게 풍선이 빛을 반사시켜 버리나 봐요. 굴절을 시켜서 빛을 받았다가 그대로 다시 배출해 버리네. 그러니까 풍선이 터지지가 않네. 는 허팝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풍선이 터지네요. 자, 다음 발사. 이번에 엄청 빨리 터진다. 저 풍선이 아까 확실히 뭔가 재질이 약간 달랐나 봐요. 마지막 네 녀석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조준. 3, 2, 1, 발사! 발사! 오, 무서워, 이거! 너무 무서워. 그럼 이제 콜라병 터트리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지금 화장실 변기 위에 콜라 캔이랑 콜라 병이 있는데 한번 이것도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무서우니까 나도 화장실 밖에서 해야지. 자, 준비하시고. 레디. 발사. 갑니다. 과연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 지금 콜라 병에 구멍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화장실 불을 한번 꺼볼게요. 와, 확실히 불을 끄니까 레이저 줄기가 보여요. 여기서 슝 해서 가는 게 보이네. 오, 그럼 다시 불을 켜볼게요. 자, 다행히 이 캔이랑 병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뭐 볼까? 아무 이상이 없고 뜨겁지도 않아. 다행이네. 다행히 터지진 않았어. 힘들어. 근데 확실히 보면 뚜껑에 차이가 있네. 뚜껑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뚜껑이 이쪽에 약간 녹았어요. 뚜껑이 확실히 약간 녹았습니다. 오늘은 업합이 요즘 인터넷에서 엄청 핫하다는 초광력 레이저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 무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허팝이 이거 건전지 빼서. 오, 무서워. 오. 이거를 상자에 다시 넣고 봉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인. 자, 가자. 봉인시키러 갑시다. 자. 됐어. 봉인. 이랬거나 저쨌거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요즘 핫한 그 레이저 포인트 정말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일 또 재미난 허팝 실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안녕!